안녕하세요. 호러 피규어를 소개하는 네트라핌입니다. 오늘은 여름 특집 두 번째로 네이카에서 발매한 13일 급류인 파트 3 제이슨 피규어 리뷰를 준비해봤습니다. 파트 3에서는 제이슨이 처음으로 하키 마스크를 쓰고 나오며 덩치도 2편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제품은 박스 아트도 멋지게 나왔는데요. 보시면 앞쪽이 입체로 되어 있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움직이는 듯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스 아트까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럼 이제 피규어를 꺼내보겠습니다. 피규어를 꺼내봤습니다. 하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며 외형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덩치가 조금 더 커져서 그런지 무게감도 있었습니다. 먼저 머리 디테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키 마스크가 정교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먼지 자국과 작은 나사도 표현해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들과 빨간색 무늬까지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의 조형과 도색도 아주 마음에 들었으며 작은 부분들까지 잘 표현해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마스크의 끈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으며 버클까지 표현해줬습니다. 연질 재질로 되어 있지만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탈착도 가능한데요.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기괴한 형태의 얼굴인데요. 많이 뒤틀려 있는 디자인입니다. 눈은 정교하게 나왔지만 반대쪽 눈과 다른 형태로 나왔으며 거대한 코와 입도 섬세하게 잘 나왔는데요. 이빨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있는 혹도 볼 수 있습니다. 머리 옆면에는 힘줄과 비정상적인 귀가 표현되어 있으며 반대쪽은 정상적인 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파트 2에서는 머리카락이 있었지만 파트 3부터는 대머리로 나왔으며 뒤쪽에는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도 보였습니다. 목에는 핏자국이 표현되어 있으며 피부 역시 리얼하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체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피가 묻은 청색의 작업복을 입고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으며 옷을 자세히 보시면 단추와 주머니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옷의 주름도 정말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명언까지 표현해줘서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뒤쪽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옷의 주름이 정교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등 부분은 약간 곱추처럼 튀어나와 있는데요. 좌우 밸런스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어깨와 팔도 보겠습니다. 팔과 팔목 부분의 옷주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손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었는데요. 밝은 살색으로 나왔으며 손등에는 힘줄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톱과 손금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손 역시 퀄리티 좋게 나왔는데요. 특히 오른손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하체도 보겠습니다. 회색의 바지를 입고 있으며 자세히 보시면 옷이 꽤 지저분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는 핏자국이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바지의 주름 표현도 보기 좋게 잘 나왔으며 누렇게 표현된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지 뒤쪽도 단순하지만 자연스럽게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신발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었는데요. 디자인도 좋았으며 자세히 보시면
신발끈까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지가 묻어있는 것도 잘 표현해졌으며 신발 바닥에는 네카 마크와 스탠드를 착용할 수 있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관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머리 관절부터 보겠습니다. 머리는 좌우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지만 움직임의 범위는 좁았습니다. 상체는 허리 관절 하나만 있으며 허리 관절을 이용해 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팔 관절도 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을 이용해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으며 팔 벌리기도 가능합니다. 팔목은 하나의 관절로 나왔으며 보시는 것처럼 접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구를 이용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손은 볼 관절로 되어 있어서 회전하듯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고관절과 다리 관절도 보겠습니다. 고관절을 이용해 다리 찍기도 가능하며 허벅지 상단 관절을 이용해 어느 정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무릎은 하나의 관절로 나왔으며 접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결구를 이용해 어느 정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신발에도 하나의 관절이 있어서 회전 및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구성 파츠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끼 파츠입니다. 나무 재질의 손잡이도 잘 표현되어 있으며 도끼 날은 피가 묻어있는 것처럼 리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끼날 부분을 자세히 보면 은색으로 도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파츠라 보기 좋았습니다. 마테체 파츠입니다. 예리한 칼날이 멋지게 표현되어 있으며 도색 상태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손잡이 역시 정교하게 잘 표현해줘서 보기 좋았습니다. 피가 묻은 나이프 파츠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나이프이며 칼날에 피가 묻어 있는데요. 피의 도색 상태가 살짝 엉성한 느낌이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나왔지만 보기 좋았습니다. 피가 묻은 렌치 파츠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파츠로 나왔지만 퀄리티가 아주 좋았습니다. 렌치의 조형도 잘 표현되어 있으며 피가 묻은 표현도 리얼해서 보기 좋았습니다. 잘 만들어준 파츠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살총 파츠도 보겠습니다. 멋진 디자인으로 넣은 작살총 파츠인데요. 앞쪽을 보시면 뾰족한 작살도 멋지게 표현해졌으며 발사장치도 정교하게 잘 표현해졌습니다. 그리고 방아쇠와 개머리판도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기믹은 없지만 퀄리티 좋게 잘 놓은 파츠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피치포크 파츠입니다. 긴 봉은 나무 막대기 느낌으로 잘 표현되었으며 앞에 있는 뾰족한 포크도 정교하게 잘 표현되었습니다. 포크 부분은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으니 조심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2편에서 나왔던 파츠보다 사이즈가 크고 퀄리티도 좋게 나와져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갈키 막대 파츠입니다. 상당히 가늘게 나왔지만 퀄리티는 좋았습니다. 앞부분은 뾰족하게 나왔으며 그 밑에는 갈고리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긴 막대와 손잡이 부분도 멋지게 표현되었습니다. 가늘게 넣은 파츠라 조심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머리 파츠를 보겠습니다. 제이슨의 추가 머리 파츠인데요. 마스크의 디자인은 대부분 동일하지만 이마 부분에 데미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는 탈착이 가능하며 분리하면 데미지를 입은 머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징그럽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마에 큰 상처가 있으며 많은 피가 묻어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3편의 주인공이 도끼로 공격해서 생긴 자국이며 포함된 도끼 파츠를 이용해 도끼가 박혀있는 걸 표현해줄 수 있습니다. 피가 많이 묻어있어서 더욱 무서운 느낌이 들었으며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눈도 소름 돋을 정도로 잘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입 안쪽도 잘 표현되어 있으며 몇 개 없는 이빨까지 섬세하게 표현해줬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들은 기본 머리의 디자인과 동일했습니다. 상처 입은 머리를 리얼하게 잘 표현해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머리 파츠였습니다. 오늘은 네이카에서 발매한 13일 금요일 파트3 제이슨 피규어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품을 구입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런지 다른 피규어들보다 애착이 많이 가는 피규어였습니다. 영화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잘 표현해줬으며 옷의 디테일과 리얼한 머리 조형도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거기다 구성 파츠도 많이 들어있어서 더욱 좋았는데요. 하나하나 퀄리티가 좋았으며 특히 추가 머리 파츠는 얼굴 조형과 데미지 표현 등 상당히 섬세하게 표현해줘서 더욱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웠지만 오래전에 나온 피규어라 관절 부분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2편 버전과 마찬가지로 관절 부분만 업그레이드 되어서 발매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리뷰는 가장 재밌게 봤던 13일 금요일 파트 4 파이널 챕터로 준비해보겠습니다.